안녕하세요. 제가 저번 MS 할때 이제 자주 보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이게 대회를 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좀 되게 실수도 많았고 좀 못했던 것 같아요. 한 4점? 4점.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다른 라인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상대 정글 의식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았어요. 처음에 좀 저희가 라인도 막 밀면서 앞바퀴 상대 바텀을 좀 망하게 했어야 됐는데 좀 무난하게 갔던 것도 좀 실수였던 것 같고 제가 그냥 뭐 스킬샷이나 스펠 같은 것도 잘못 써서 제가 네,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본선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도 쉽게 쉽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. 제장좀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. 버스 잘 타는 거? 그냥 뭐 그래도 롤드컵에 오신 분들 중에 11등이면 좀 높은 것 같아서 기분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B조나 D조밖에 못 간다고 해가지고 B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B조에는 한국 팀이 있으니까 D조에 갔으면 좋겠네요. 일단 한국 팀들은 일단 다 잘하고 근데 좀 생각보다 좀 해외 팀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스크림 같은 걸 해보면은 의외로 북미나 유럽 팀들 거기 선수분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. 이게 제가 원래 지내던 곳에서 하니까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뭐 브라질에서 그 MSI 할 때보다 더 몸이 안 좋은 것 같고요. 이게 또 결승까지 가서 우승까지 하면 좋겠지만 네, 우승은 했으면 좋겠지만 전 4강까지만 가도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솔직히는 그게 좀막 그런 거 보면 좀 창피하고 오글거려 갖고 잘안 봤거든요. 근데 북경에서 보자고 했는데 걔네가 꼭 결승까지 가서 북경에서 봤으면 좋겠네요. 아, 이게 지금 제가 처음으로 월드컵 진출한 건데 일단 여기 지금 플레이인 스테이지 이기고 올라가서 꼭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